인터넷 보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129회 성경 퀴즈 형제를 전도한 주님의 제자 안드레에 대해서 해설과 함께 퀴즈로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드레의 인적 사항입니다. 안드레는 헬라 말로 강인함이라는 그런 뜻이고 남자답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동생 형제지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베세다 출신으로서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도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인 안드레를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모든 목회자들이 주님의 제자로 성도들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은 AD 주 72년경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에 제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1세기 중반 이후까지 활동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초대교회 확장기 시대에 안드레는 흑해 부근 스구디아인들에게 전도 활동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X, 영어로 X자가 안드레형 십자가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안드레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가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안드레의 성품을 생각하는데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들은 즉시 바로 예수님을 쫓은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열망과 결단력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제일 먼저 안드레는 자기 형제 형님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한 것을 볼 때에 실천적인 전도자였다. 가족 전도에 솔선수범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전도한 베드로가 열두 대자들 중에서도 가장 부각을 나타낼 때에 안드레는 뒷전에서 조용히 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으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인도한 사람이 나보다 더 인기가 좋아도 조용하다는 것은 그의 성격이 겸손하고 사리사욕에 욕심이 없는 자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무리들에 대한 관심이나 예수님을 뵙고자 한 헬라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청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안드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안드레의 성품은 인정받는 사람, 약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제자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드레는 말세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께 물은 것을 볼 때에 그는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나 지구촌의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의 삶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가버나움에서 성장했고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인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첫 만남이 있은 이후에는 형제 베드로를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모두 형제간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어부 출신으로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이제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요. 예수님이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따를 때에 이 많은 백성들에게 먹일 양식을 운운할 때에 오병이어를 가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한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에게 밥을 먹여야 하는데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진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드레의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드레는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시 이방 선교의 시초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에 대한 징조를 묻는 것을 볼 때에 종말에 대한 관심과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도 약점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체포를 당할 때에 도망쳤던 제자 중에 하나였고요. 그는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승천 시에 목격을 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고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는 사가들의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형 베드로나 동생 안드레가 모두 순교자의 반열에 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지위를 볼 때에 안드레는 개인 전도와 이방 선교에 힘을 쓴 제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도 가운데에 핵심적인 위치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를 만족하게 여기며 제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감투를 원했지만은 안드레는 높은 지위보다는 낮은 자리에서도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봉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설립자인 열두 사도 중에 1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중요한 업적을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5천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를 거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에도 주요한 실수를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비겁자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안드레를 통하여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또 안드레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안드레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든 소유를 다 버린 채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성도들과 상당히 많은 대조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성도들은 안드레처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주님을 따르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안드레를 통하여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한번 설교하면은 3천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대중 전도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중 전도자를 주께로 인도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인도하지는 못하지만은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이것 또한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중적인 많은 군중을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러한 전도자를 주께로 인도하고 키우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대통령이 있는 그 이면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그를 길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오늘의 주일학교의 한 학생, 내가 전도하는 오늘의 보잘것없는 한 영혼, 그는 장차 참으로 베드로처럼 무디처럼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로 안드레를 통하여 안드레는 자기 형제를 주님께로 인도했다는데 포인트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는 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안드레는 아무 특권도 중요한 직책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열두 사도로서 선택하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문제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조용히 뒤에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자기의 주어진 직분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안드레 같은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의 중직을 맡고 핵심 멤버가 될 때에 괴로워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도 먼저 된 자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그 능력에 따라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세다 들녘에서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에 안드레는 빌립과 너무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이들을 먹이기에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일일 품값으로 생각할 때에 한 사람이 100불을 받는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은 참으로 그 200명이 우리는 품값을 치러야 하는 그런 대가인데 이때에 빌립은 그런 계산을 했지만은 안드레는 보잘것없는 한 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진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모습을 봄으로써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베세다 들녘의 기적은 장장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를 남기는 것인데 이거는 한나이의 헌신, 오병이어의 헌신이 안드레를 통하여 주님께 전달되고 주님은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대중을 먹이는 놀라운 창조적인 이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처럼 계산이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드레처럼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모든 사건을 해결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드레를 통하여 핵심적인 성구는 요한복음 1장 41절이 있는데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구세주를 만났다고 전도함으로 바로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몇 문제 퀴즈로 풀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는 누구와 형제입니까? 이랬는데 누가복음 6장 14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본래 무슨 직업을 가졌나요? 했는데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의 직업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누가 안드레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나요? 했을 때 답은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온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중요하고 안드레도 중요하고 베드로도 중요한 것입니다. 안드레는 복음을 듣고 제일 먼저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했나 했을 때에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은 형제 베드로라. 그래서 세례 요한, 안드레, 베드로는 이 3차원의 그런 전도 형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번 큰 무리 5천명이 넘는 무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려면 빌립은 200데라니온의 떡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때 안드레는 누구를 예수님께로 소개했나요? 했는데 오병이어를 가진 한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뺏어다가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진 한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한다. 이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질문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종말론을 특별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구의 종말이 가까우는데 이 안드레의 질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특별히 안드레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안드레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탄의 미혹이 아니고 사람의 미혹이라. 그래서 왜 그럴까요? 많은 사탄이 많은 사람을 유혹하기 때문에 사탄은 결국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수, 내가 그러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지구촌의 종말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는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사람, 위대한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사람을 본받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큰 미혹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영웅 호구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영웅 호구를 만드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헬라인들이 예수를 뵙고자 할 때에 누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냐 했을 때에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인데요, 상종을 하지 않은 유대인인데 그때 빌립과 안드레라, 빌립과 안드레는 바로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전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보라, 예수님께로 와보라.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와보라고 그렇게 전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하니 와보라 이래가 안 되고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와보라 그렇게 해야 되죠. 8번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에 체포되었을 때 누가 도망을 쳤나요? 했는데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은
안드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라. 우리는 가룟유다가 열두 제자 중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나쁘다고 했는데요. 열두 제자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다 도망을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배신자들이죠. 그러나 배신자들도 돌아오면은 주님이 용서하고 새로운 사명자로 세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퀴즈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도마를 제외한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가룟 유다 그리고 도마를 제외한 열 제자가 주님을 만났다. 열 제자. 그래서 가룟 유다도 물론 없었고 도마도 없었는데 열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퀴즈. 누가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했나요? 할 때에 마가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열한 제자들과 그 외의 다수라. 결국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열한 제자들과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들과 500여 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내가 다시 너희들이 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러므로 승천은 신화가 아니고 수백 명이 지켜본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에 확실한 승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째 퀴즈. 누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했나요?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열한 제자들과 120문도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 체험은 비둘기같이 강림한 성령의 체험은 불같은 성령, 이것은 열한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 전혀 기도에 힘썼던 모든 성도들이 체험을 함으로 참으로 초대교회는 복음이 폭발적으로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성령 체험 운동을 통해서 능력 없는 명목적 신자가 아니라 능력을 가진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가정전도에 힘썼던 안드레처럼, 이방 선교에 힘썼던 안드레처럼, 성령을 체험했던 안드레처럼 체험자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주변을 예수로 복음화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